빨리 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을 잡았고 보물을 찾아 성전을 약탈했죠. 정말 멋진 자니야. 언제까지 숨어야 하지?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 난 다리가 저려. 조용히 안 하면 들켜. 다리에 감각이 없어. 좀 움직여야겠어. 거기 누구냐?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안 돼. 나줘요. 도와줘요. 이 꼬맹이들. 왕께서 좋아하시겠다. 왕가의 옷을 입고 있어. 이거 나요. 도둑 성깔 있네. 이 두 녀석들은 농부의 자식들이야. 꺼져 이 녀석들아. 마음 바뀌기 전에. 다니엘도 놔줘요. 야! 널 바벨론에 데려가지 마, 왕정 녀석아. 싫어, 싫어요. 놔줘요. 날 보내줘. 이곳은 이슈타문으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왕의 군인들은 다니엘과 세 소년을 이곳에 데려와 바벨론 왕실에 시중을 들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어서 먹어라. 다니엘은 풍습이 다른 이방 땅에 있었으나 모세의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너흰 손도 안 됐구나. 어서 먹으렴. 싫어요. 궁궐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는 게냐, 아사리야? 미사 선생님, 다른 뜻은 없고 우린 유대인이에요. 이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미사엘, 그래도 먹어야 한다. 우린 야채와 물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고기를 안 먹으면 약해져서 궁궐 일을 할 수가 없어. 야채와 물만 주세요. 하나냐 말대로요. 열흘이 지난 후 우리가 약해졌다면 궁궐 음식을 먹겠어요. 알았다, 다니엘. 열흘이다. 오, 정말 놀랍구나. 열흘 동안 야채와 물만 먹고도 이렇게 건강하다니.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죠. 다니엘은 학업을 다 마치자 느부갓네살 왕의 궁궐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꾼 흉한 꿈을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했죠. 페아, 이 유대인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 청년이 꿈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보아라. 네, 페아께서는 꿈속에서 귀금속으로 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발은 철과 진흙이었나이다. 그 후 모래바람에 실려온 큰 돌이 신상을 부숴 가루로 만들었죠. 그 돌은 커다란 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놀랍도다. 내 꿈을 네가 꾼 것 같구나. 그렇다면 꿈 해몽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왕이 강하다고 해도 언젠가 왕국은
신상처럼 망할 거라는 뜻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 산처럼요. 그 말이 확실하냐,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폐하의 꿈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너의 신은 모든 신 중 최고로다. 멋진 충고를 해주었으니 나의 박사를 맡아다오. 영광이옵니다, 폐하. 오랜 세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는데 그 후 벨사살이 왕이 됐습니다. 마시라, 들라, 행을 돋구어라. 위대한 지도자 벨사살 왕을 위하여. 위하여! 여봐라. 예, 폐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을 가져오너라. 진귀한 보물로 축배를 들자. 예, 폐하. 하지만 그 잔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그렇지 여기선 전리품일 뿐이다. 한편 다니엘은 조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주여, 예루살렘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지로 돌아가게 해주시길 비옵니다. 정복을 위하여!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스러운 잔에 술을 마시자. 우리의 신들을 찬양하라. 금, 은, 철, 동, 나무의 신을. 폐하, 괜찮으십니까? 저거 봤어? 박사들을 데려오라. 그 뜻을 말해주는 자에겐 후한 상금을 내리리라. 지금껏 저런 언어는 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고도 박사란 말이냐? 상의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무 말이나 합시다. 무슨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합시다. 저번에도 그랬잖소. 해석을 하였사옵니다, 폐하. 말해보아라. 좋은 소식이옵니다. 저 글자의 뜻은 향류가 가득한 동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다 히옵니다. 맞습니다. 동방으로 확장해라. 동방으로 확장을? 그 말이 확실하느냐? 틀림없사옵니다. 만약 둘러댄 수작이라면 그대는 사자밥이 될 것이다. 폐하를 속이다니요, 위대한 군주시여. 그대들 말이 사실인지 어찌 알겠느냐? 한 유대인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적이 있어온데 이름이 다니엘 이랬어요. 그 유대인을 당장 불러라. 부르셨사옵니까, 폐하? 박사들이 벽에 있는 글씨가 동방으로 진출하란 뜻이라는데 어찌 생각하느냐? 이 글은 경고이옵니다, 폐하. 폐하의 아버님은 강했으나 잔인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빼앗았죠. 폐하도 마음을 바꾸시지 않아 같은 운명에 처하실 겁니다. 저기에 적혀있길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폐화의 왕국은 쇠하였다는 뜻입니다. 메디와 페르시아인들에게 바빌론은 점령당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의 군대를 준비시켜 바벨론을 지켜야겠구나. 그래, 너의 지혜가 우리를 구했도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신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두고 보자꾸나. 허나 걱정 말거라. 후한 상금을 내리리라. 아, 상금 같은 거 필요 없나이다. 아, 하지만 니놈은 실력도 없으면서 상금을 받으려고 나를 속여? 예, 하지만 내가 저는... 그렇다면 너에게 맞는 상을 내리리라. 허위병! 이 자를 사자밥이 되게 하라! 아이, 용서하십시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꼭 사자굴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옵니다. 날 속이면 어찌 되는지 본보기로 삼으려 한 것이다. 게다가 사자굴 때문에 백성들이 복종하느니라.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폐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신보다도 땅의 재물을 더 섬길 것입니다. 너는 네 신을 무척 경외하는구나, 다니엘. 그러나 네가 포로로 잡혀 이곳으로 끌려올 때 네 신은 어디 있었는가?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앞으로 끌고 와! 시간이 됐다. 이제 끝장났군. 안 돼. 제발 살려줘. 안 돼. 안 돼. 나비야? 나비야? 에, 가까이 오지 마! 저기가! 바벨론의 밤이 오자 페르시아인들과 메데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포위 당했습니다. 뭘 당해? 포위요. 궁궐이 포위됐단 말이옵니다. 내 창과 방패를 가져와라. 다니엘의 말대로 벨사살의 왕국은 무너졌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즉위했습니다. 이자인가? 그렇사옵니다. 벨사살 왕입니다. 네, 나는 바벨론의 왕이로다. 풀지 못할까? 항복 아니면 죽음이다. 절대로! 죽여라. 이것으로써 바벨론은 망했도다. 우린 기습 공격을 했는데 너흰 준비하고 있었다구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 군대에 반역자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 유대인 다니엘이 경고했사옵니다. 우리가 공격할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죠. 오직 다니엘만이 이 글자를 해석했단 말이냐? 다니엘, 너는 쓸모가 있을 것 같구나. 어떻게 말입니까? 내 총리가 되어다오. 하지만 배하, 그는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대에겐 지혜와 선견 지명에 있도다, 다니엘. 그대들 총리 셋이 힘을 합쳐 바벨론을 다스릴 120명의 방백들을 감독하여라. 나는 신하들의 충성과 정직을 기대하노라. 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모든 힘을 다하여 받들겠나이다, 폐하. 내가 75개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긴 50개뿐이야. 규정은 50개가 맞습니다. 내겐 가공세를 매겨야겠다. 35전을 내라. 아, 하지만 가만 있어봐.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건 48개밖에 안 되잖아. 2개가 더 필요해. 내 걸 훔치려 하는 거니까 50개라고요. 아니야. 48개다. 난 50개를 줬어. 다시 세어봐요. 내가 맞다면 벌을 받을 각오는 되어 있느냐? 그를 사자굴 해보내라! 제 실수 같습니다, 총리님. 오늘은 끝났군. 다니엘, 수고가 많았다. 감사합니다, 폐하. 걔는 우릴 바보로 만들어. 어떻게 일을 빨리 끝냈지? 매일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시종아! 예, 총리님! 그를 따라가봐.
will preserve me and keep my spirit whole here in Babylon. So nice to visit, why not stay in Babylon? If you want to leave, you better pray in Babylon. Watch your step, don't misbehave in Babylon, or you'll end up in the lion's cave. Baby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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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lon. 주여,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붕괴됐고요. 하지만 주여, 제 기도를 들으사 돌아가게 해주소서. 주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심을 알고 있나이다. 다니엘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더냐? 그냥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성전에서 마둑신에게? 자기 집에서 자기 신에게요. 그래, 그는 유대인이니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겠지. 그대는 다른 총리보다 일도 잘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함이 유능해. 그래서 그대를 수석 총리로 삼기로 했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다니엘을 위해 축배를 들자. 전 마실 수 없사옵니다. 왜? 이 포도주는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날 모욕할 셈이냐, 다니엘? 그게 아니오라. 다만 저희의 신을... 참으로 진실한 믿음이며 그 믿음을 존중하노라, 다니엘. 허나 다시는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 다니엘을 위하여! 폐하께서는 어찌 유대인의 불순함을 그냥 두시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신을 섬길 권리가 있다. 하오나! 됐다! 내일부터 모든 걸 다니엘에게 보고하라.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내 조직은 잘 돌아가요. 내식으로 해보시오. 방백들에게 종이를 가져와 세 줄을 그으라고 해요. 그러면 일이 더 많아져요. 처음엔 그럴 줄 몰라도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거예요. 난 가봐야겠어. 즉, 당신 신께 기도하려고? 곧 돌아오겠어. 다니엘의 방식은 이익을 줄게 할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다니엘의 부패를 밝혀야지. 어떻게? 아직 모르겠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왕을 만나자. 향기가 기막히군. 아름다운 날이로다. 그렇습죠, 폐하. 게다가 폐하께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뭔가? 폐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은 폐하를 사랑하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은 건 잘하신 일이옵니다. 동의한다니 기쁘네. 정말! 숯돼지 안 먹겠어. 그만해. 다리오 왕을 위해 건배합시다. 위대한 폐하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우리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든 마둑신을 위하여. 마둑신을 위하여. 그대는 이런 자리에 오르리라 상상해 본 적 있느냐? 없사옵니다. 저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는 바벨론에서 성장했는데 왜 떠나려 하느냐? 예루살렘은 성전이온데 믿음을 잃어 파괴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이 제 소망이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점령한 게 아니더냐? 점령하도록 둔 것은 하나님이시옵니다. 여하튼 그대가 있어 기쁘도다 다니엘. 그 책임이 느부갓네살이든 신이든 간에. 넌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니엘이 오면 이렇게 소리를 내. 촛불을 이리죠. 아무것도 없어. 금이나 은조각도 없구만. 감춰둔 건 전혀 없어. 이를 어쩐다. 서둘러, 어서 말아, 어서 어서. 어디가? 난 안 보이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지? 타협을 하는 게 어떨까요? 무슨 타협? 수석 총리께서 제 장부를 눈감아 주신다면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모두가 비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리를 매수하려 했다고 왕에게 보고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장부도 깨끗하고 뇌물도 안 받아. 다니엘은 너무 정직해. 그런 놈은 처음 봐. 아니, 왜 그래? 저것이 보이나? 아니, 그는 자기 신에게 헌신적이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지. 그래서 그것이 약점이야. 폐하,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려면 폐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신과 우상들 위에 서셔야 하옵니다. 마둑신보다도? 땅의 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땅의 신이라 듣기 좋은 소리군. 어떻게 하면 되지? 제가 준비한 금령에 도장만 찍으시면 되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폐하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리 보여다오. 앞으로 30일 동안 이 금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벌을 받으리라.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자로서 이 금령의 도장을 찍어 법으로 선포하노라. 그대로 시행하라. 위대한 폐하이시옵니다. 왕이란 좋은 것이로다. 그러므로 왕의 도장을 찍어 법으로 선포하노라. 이상. 어떻게 해야지 다니엘? 우리 믿음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계속 기도하라고? 잡히면 사자굴에 가는데. 믿음을 가져 하나냐.
하나님, 저를 유대 땅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렵니까? 저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려 할 바보는 아니야. 그는 법보다도 자기 신을 따를 거야. 저것 봐. 드디어 걸렸다. 금령의 왕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법을 어기는군. 당신들이 꾸민 일인 줄 알고 있었다. 자넨 왕보다 자네 신을 택했어. 조용히 우릴 따라갈 텐가 끌려갈 텐가 마음대로 해라. 뭐가 기다리는지 알지? 안다. 무슨 일이에요? 걱정 말거라 아이야. 폐하, 슬픈 소식입니다. 벌써 한 사람이 폐하의 금령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그놈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그놈을 데려와라. 그 무엄한 놈이 어디 있느냐? 여기요. 어디? 여기 다니엘입니다. 지금 장난을 하는 건가? 에이, 그럴 리가요. 나의 수석 총리인 그가 설마? 아무도 법 위에 설 순 없죠. 금령에 분명히 하셨잖습니까? 구할 방법이 있을 게다. 법률 고문을 들라하라. 다니엘을 예외로 한다면 법은 의미가 없나이다. 듣기 싫다. 물러가라. 다니엘, 구해줄 테니 걱정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아니옵니다. 제 신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주여, 당신 뜻이옵니까? 저를 죽이는 것이. 폐하, 페르시아나 메대법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만 다니엘을 구제할 근거가 없사옵니다. 용서해라 다니엘. 나의 허영심과 탐욕이 어리석은 법을 만들었구나. 너를 구할 방도가 없는 것 같다. 폐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으니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됐으면 좋겠구나. 해가 졌으니 다니엘을 굴로 데려가야 하옵니다. 그대들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마차를 준비하라. 나도 함께 갈 것이다. 저희들이 있어오니 함께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이다. 그대들은 따라올 필요 없다. 호위병, 이들을 집에서 못 나오게 하라. 납시셨사옵니까, 폐하? 반역자의 죽음을 보시려고요. 난 이 사람이 정중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에게 빚진 것이 많노라. 다니엘, 가장 신뢰하는 총리,
그대는 충신이었다. 그대의 신이 보호하길 비노라.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대의 믿음이 부럽도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다. 너희 셋! 앞으로 나와라! 이 돌을 봉하겠다! 아무도 이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하라! 당장 멈춰라. 폐하, 연회 전에는 늘 풍악을 즐기셨지 않습니까? 오늘 연회는 취소한다. 폐하, 오늘 밤은 다니엘을 기리며 조용히 지내겠노라. 물러가거라. 열어라, 어서! 왜 그러십니까, 폐하? 그럴 이유가 있다. 다니엘! 다니엘! 폐하? 그가... 그가 살아있어!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나를 내려놔라. 예, 폐하.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리고 천사가 밤새 곁에서 지켜주었죠. 아시리군, 살아나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란 거야. 다니엘, 그대의 믿음에 그대의 신이 보상을 내리셨군. 그건
나도 인정해야겠어. 그들을 데려와라. 예, 폐하. 아니,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저인 오랜 세월 폐하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너희 운명은 정해졌도다. 그도 앞으로 끌어내라. 일어서라. 너희들은 신임하던 총리들이었는데 다니엘을 시기에 대역죄를 저질렀다. 어쩔 수 없이 사자굴로 보내야겠다. 안 돼! 끌고 가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안 돼요. 제발. 다니엘, 종이를 다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건 살아계신 그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에 보답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에게 새로운 칙령을 포고하노라. 다리오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신께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음모를 꾸몄던 총리들은 사자굴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메대왕 다리오와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의 충실한 신하로 천수를 누렸죠. 그리고 다니엘은 끝까지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